알림 신청만 1,000건.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디디어 랩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쇼호스트 김혜린이고요. 우리 이창훈 씨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저희가 런칭한 지 한여름에 했거든요. 네. 8월 달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데 벌써 2020 또 마지막 라이브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벌써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이거 진짜 방송 물량 때문에 자주 진행 못하는 상품이라서 네. 써보고 한바구스. 너무 좋더라. 내가 우리 PD, MD, 우리 이창훈 씨 전부다 완전 홀릭됐습니다. 자, 롯데월드 쇼핑 1등 에어프라이어 네. 2020년 마지막 생방송을 지금부터 열어드리고 네. 알림 신청 1,000건 넘어가는 이유. 방송에서만 249,850원으로 가격이 떨어지고요. 네. 자, 그리고 한 달에 2만 원대로 나눠내실 수 있는 것도 방송에서만.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야. 방송에서만.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10종의 툴을 다 드리는데 끝나면 사라져요. 네. 끝나면 10종 다 못 드려요. 오늘 크리스마스 전 완벽 배송까지 가능한 시간이니까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컬러 마련되는데 블랙하고 롯데에서만 단독으로 보실 수 있는 레드 컬러가 저렇게 두 가지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이시는 여러 가지 툴까지 있어야 네. 아, 이 디디오 랩의 가성비를 제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기에 저렇게 이 툴까지 전부 다 10개를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저희 방송에서만 가능하고 네. 디자인 보자마자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 귀엽다. 예쁘다. 진짜. 외관 어디 하나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은 디자인이라서 진짜 깜찍하고요. 네. 자, 요게 블랙. 요게 레드. 레드입니다. 롯데 단독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옆모습이 다르고요. 예. 이렇게 앞쪽이 약간 어떤 분들은 약간 건조기 느낌 고급 뭐 뭔지 아시죠? 맞아요. 너무 귀엽죠? 예. 딱 뚜껑을 열면 여기서 어머 왜 거울이 있어요? 네, 맞아요. 웬일이야. 안에 네.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올스텐입니다. 지금 보시면 열선이라든지 아니면 나사 하나 안쪽에 네. 내부 용적은 14리터의 대용량이지만 네. 올스텐레스로 다 마감이 돼 있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는 내가 그간 썼던 에어프라이어에서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좀 약간 위생성을 떠올리신 분들이라면 네. 아마 지금 함께 하시는 이 제품이 아마 그 답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진짜 예.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라서 코팅도 너무 좋았는데 군만두 하다가 난 벗겨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스텐이라서 안심이 되고요. 또 한 가지의 키포인트는 예. 예.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양쪽에서 더블 히팅 시스템이라서요. 그렇죠. 뒤집을 필요 없이 요리가 너무너무 맛있게 잘 되는 거. 맞아요. 요게 장점이고요. 자, 그리고 앞면에서 딱 이렇게 덮어보면은 네.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불이 또 딱 켜져요. 얼마나 익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에어프라이어라고 하면 하단에 열선이 없어서 네. 자꾸 뒤적였던 그런 기억들이 대부분 있으실 너무 겁니다. 좋아, 너무 좋아. 지금 보시면 위에 5중, 하단에 2중에 열선이 있다 보니까 뭐 뒤적이실 필요가 없이 안쪽에서 충분히 요리가 잘 돼요. 맞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5분형의 에어프라이어들을 많이 검색을 하셨을 거라서 스펙 비교가 필요하실 거예요. 네. 간단 요약 정리해드리면 모든 스펙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롯데 홈쇼핑 내 유일 네. 올 스테인리스 위 아래의 더블 히팅 시스템으로 진짜 만나게 겉바 속촉이 가능하고요. 네. 14리터의 대용량까지를 확인하시면 1에서 1등, 네. 1에서 디디오랩 비교할수록 그렇죠. 방송 들어오셔야지 이걸 놔드리잖아요. 네. 고객님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서 물론 만족이 되시겠습니다만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툴들을 드리는데 이것마저도 저희가 지금 스테인레스로 다 맞춰서 드립니다. 맞습니다. 여기 네. 있으니까 아 여기다가 뭐 해먹으면 되겠구나. 여기다 감자튀김 해먹어야지. 여기다가 통닭 해먹어야지. 아 그렇죠. 여기다가 만두 해먹어야지. 맞아요. 여기다 꼬치 해먹어야지. 네. 하나하나 용도에 따른 툴이 있어서 이게 아 뭐 해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한 방에 들더라고요. 네. 자 10종 툴 모두 다 올 스테인레스고요. 네. 방송에서만 10종 다 드리고 네. 끝나고 나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저희 10종 다 못 드리고요. 네. 구성이 확 떨어지니까 고객님 지금 들어오시고 요리 책자 전부 다 드릴 테지만 맞아요. 자, 고객님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제 조금 팁을 드리면 고객님 네. 어떤 요리들이 되는지 눈 크게 뜨고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전면이 이중의 유리창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에어프라이어는 그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꾸만 바스켓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얘는 시원하게 보입니다. 요리 되는 거 감동 받으시면서 야 내가 집에서 이게 비주얼 끝장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집 야 베이징 덕이에요? 아니, 뭐예요? 진짜 끝장이라는 말을 해도 되나요? 죄송해요. 자, 꺼내볼게요. 꺼내볼게요. 고객님 아마 댁에서 뭐 물론 닭 한 마리 해서 드셔본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닭이 나오는 이 비주얼 한번 보시면 이게 고객님 야 웬만한 이게 에어프라이어에서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가 고객님 지금 제가 이제 갈를 텐데 네네. 이게 갈르면 이때부터 김이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겉에가 바삭하게 겁질로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기절, 기절. 이 안쪽에서 보세요. 이게
이 뼈도 쏙쏙 빠지잖아요. 와. 이 안쪽에 가슴살은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지금 보시면 진짜 이거 너무 촉촉하게 하나하나 촉촉하게 다 나오고요. 여기 껍질도 한번 보시면 껍질이 정말 바삭바삭해. 껍질이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또 오늘 또 처음 진행하시니까 호스트님께서 이거 한번 맛을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거 저 접시에다 놔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굳이 또 입으로 받아먹겠다는. 아, 이건 약간 좀 그렇죠. 네, 껍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먹어볼게요. 드셔보시면 진짜 디디오 랩이 왜 인기가 있는지 그 느낌이 정확히 오실 거예요. 제가 네. 이건 안 해먹어봤거든요. 네. 괜찮죠? 크리스마스에 무조건 이거예요. 아, 대박. 아니, 워낙 크니까, 대용량이니까 정말 오래 넣으셔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요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뭐 홈 레스토랑 물론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반찬류도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생선인데 지금 보시면 꽁치하고 다양한 생선들을 넣었습니다. 생선은 고객님 뒤집으면 뒤집을수록 껍질 벗겨지고 헝클어지잖아요. 그쵸. 빼서 보여드릴까? 우선 보시죠. 지금 보시면 위쪽에는 삼치, 밑에는 꽁치. 생선구이 전문점. 네. 냄새 걱정, 기름칠 걱정 얼마나 네. 좋아요. 아마 우리 어머님들 생선구이 전문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네. 밖에서 구우시잖아요, 사장님께서. 네. 위아래로 열선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조절하시면서 하시는데 얘는 보세요. 내가 그런 노하우가 없더라도 네. 안쪽에서 다 이렇게 구워집니다. 야, 구워지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꽁치도 지금 보시면 몇 마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 와. 일곱 마리 한 번에. 오, 대박. 그렇죠? 또 하나, 위쪽에도 있는데요. 요거는 고객님 저희가 삼치입니다, 삼치. 삼치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두툼한 게 얼마나 잘 구워지느냐. 이건 옆으로 옮겨서 제가 한번 안쪽에 내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진짜 환상이죠. 삼치는 진짜 이게 고객님 아실 테지만 두꺼워요. 두껍고 이 안쪽에 살을 한번 보여드리면 고객님 이 안쪽에 살이 정말 포솔포솔하게 생선껍질이 너무... 이렇게 맛있게 있나? 그렇죠. 안쪽 한번 보세요. 이게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이게 뻣쩍 마르지 않고요. 너무 잘 됐죠. 촉촉하게. 진짜 촉촉해요. 이거 정말 고추냉이에 간장 살짝 타셔가지고 드시면 너무나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설거지거리가 맞아요. 이 메쉬 트레이 하나만 씻으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어요. 매일매일 밥반찬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맞아, 거예요. 맞아. 진짜 생선은 네. 짱이고요. 그렇죠.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우리 어머님들이 특히나 밤이 길면 요거 꼭 해서 드십니다. 네. 뭐냐면 고구마인데 고구마. 근데 고구마가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구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뭐라 그럴까, 약간 촉촉하지 않아서 맞아요. 찌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맞아. 이거는 살짝 쪼개드리고, 그 다음에 뭐 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 안쪽에 딱 쪼개서 보여드리면, 보세요. 진짜 촉촉하죠? 소리 질러! 맛있겠다. 소리 지르셔야 돼요, 고객님. 구매하시기 전에 소리 한번 지르시고.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거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거는 구운 밤입니다. 구운 밤을 댁에서 이렇게 구워 드시는 게 쉽지 않지요. 그렇죠. 요즘에 또 구운 밤 장수분도 참 뵙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지금 보세요, 요렇게. 아, 겨울 냄새 난다. 요 옆으로 살짝 옮길까요? 타이트 한번 보시고. 예, 예. 네, 그래서 이거를 고객님 진짜 살짝 칼집만 내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칼집만 내시면 요렇게 딱 까집니다. 대박이다. 요렇게. 대박이다. 꼭 해먹어야지. 요거 진짜 해서 드시면 네. 진짜 밤이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요. 겨울밤이 아무리 길어도 요거 밤 까먹으면 금방 갑니다. 안 되는 게 없죠. 자, 지금 너무 네. 흥분하셔가지고 보다가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맞아요, 오늘 마지막 생방송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오네요. 요거 꼬치. 요거 해서 드셨다면서요. 제가 이걸 어제 해먹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잘 되고 네. 정말 꼬치 전문점 부럽지 않아요. 이게 고객님 여러 가지 육류 따로 볶고 아니면은 파 이런 것도 따로 볶고 이러면 시간이 배로 걸려요. 네. 근데 얘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살짝 꺼내서 보여드리면 예, 요렇게만 보여드릴 이거 텐데 봐봐. 지금 보시면 이게요. 와. 지금 너무 진짜 전문 꼬치처럼 너무 잘 구워져서 나와요. 야, 이거 네. 콸콸콸 아닙니까? 대박이죠? 예. 요렇게 해서 드실 수 있는 고객님 무궁무진해요. 네. 저희 요리책자도 다 드릴 텐데 네. 정말 무궁무진한 음식들을 요 안에서 해 드실 수 있도록 이런 제빵 같은 것도 당연히 다 되니까 요 앞에 이런 거 보세요. 예. 빵 종류들, 그다음에 이거 말리는 거. 과일 건조. 요즘 왜 집에서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예. 베이킹이 아무래도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들 이런 거 브라우니 굽는 것까지 오늘 사각 케이크팬까지 다 드릴 테니까 네. 요리책자 활용하셔서 전부 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뭐 크리스마스 이제 앞두고 있어서 사실은 연말 홈파티라든지 이런 네. 것들 좀 엄마들 기분 좀 내고 싶은데 그릇 이쁜 거 샀는데 여기에 한번 보세요. 다들
자, 아까 보셨죠? 치킨, 네. 연어구이, 네. 여기에 뭐 다다끼 스테이크, 랍스터까지, 쿠키까지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이게 고객님 기본적으로 14리터의 대용량이다 보니까 네. 우선은 뭐 여러 가지 파티 요리, 홈스토랑 요리 다 가능하고요. 이게 기능이 많으니까 네. 가성비로 나눠보시면 아마 오늘 함께 하시는 이 가격이 전혀 비싸다고 못 느끼실 거예요. 대박이네요. 예. 한 달에 2만 원대. 우리 고객님들의 예. 상품평이, 포토 상품평이 막 줄줄이 쏟아지는데 맞습니다. 저도 어제 네. 사진을 찍어서 자랑을 하려고 우리 PD님한테 보냈는데 이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이게 요리라는 게 내가 뭔가 접근하기 어렵고 막 이러면 안 하게 돼요. 네. 근데 이 DDO 랩은 고객님들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 뭐 스테이크나 아니면 내가 꼭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먹어야 됐던 그런 요리들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생방송 들어오셔서 구매하셔야 되는 얘네 때문에 네. 고객님 요런 스테인레스 망 전부 다 스테인레스예요. 메쉬 바스켓까지 네. 여기에 아까 통닭 고한 거 보셨죠? 맞아요. 삼겹살 고도 끝내줘요. 네. 예, 로티셰리 포크에다가 바스켓. 아마 제일 많이 활용하실 게 이게 될 거고 환상적인 비주얼의 바베큐 꼬치까지 아래쪽에 네. 토스트 트레이까지 뭐 핸들 손잡이들 케이크 이거 요거 있잖아요. 케이크. 케이크 트레이가 네. 진짜 활용도가 100점이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파티 음식 5분 요리 하시기에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고객님 이런 툴을 저희가 스테인레스로 맞춰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성이 좋을 때 꼭 네.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마 네. 인터넷 찾아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객님 조건이 확연히 다릅니다. 여기서 하셔야 돼요. 지금이 최고예요. 자, 롯데홈 쇼핑 1등 에어프라이어. 2020년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생방송이고 네. 기다리시는 이유 가격이 24만 9,850원인데 네. 자, 고객님 한 달에 2만 원대인데 그렇죠. 방금 보셨던 10종의 툴 네. 요거를 받으시려면 방송에서만 나중에 이거 다 따로 사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들어오셔야지 몇만 원을 고객님 예, 아껴보실 수 있는 기회. 크리스마스 전까지 완벽 배송해드릴 테니까 네. 연말 홈파티, 크리스마스 우리 집 상차림 그 어떤 정말 예 그럼요. 성 부럽지 않게 화려하게 해보실 수 있는 기회 되실 테니까 방송 자주 없습니다. 다음 방송 미정 지금 바로 주문 완료하세요.